최근 20, 30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에 가담했다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간접 조직원으로 이용하는 전화 사기 범죄 실태를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했던 28살 A씨. 원주에 사는 50대가 피해본 8천만 원을 뽑아 조직 수금책에게 건네줬다 사기 방조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2일 원주의 한 은행에서도 1,200만 원을 인출하려던 20대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에서 잘못 그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입금된 거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수산물 대금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젊은 층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포털 등에 올라온 구직 정보를 역이용해 주로 20, 30대 젊은 층에게 고액 알바를 유도했습니다. 계좌에 든 돈을 현금으로 바꿔오면 3%에서 15%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며 생활비가 필요한 젊은 층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대포 계좌로 쓰이는 체크카드를 팔기도 하고 대출을 위한 실적 쌓기용이란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현찰로 뽑아서 수표를 만들어갖고 사람을 어디서 만나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니까 어디서 만나면 그 사람이 올 거래요. 그래서 기다렸다 그 사람한테 전화주고 알았든 몰랐든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피해자분들께 거래 실적을 쌓자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부 그 알바를 빙자해서 고액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점점 교묘해지며 취약계층 속으로 파고드는 만큼 서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